주일 한국문화원에서는 직접 한국문화를 가까이서 느껴보고 깊이 이해해보는 특별체험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시리즈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 행사로 750의 체험 교실을 지난 6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750에는 한국의 전통 공예 중 하나로 옛 왕실의 생활용품, 장신구 등에 사용되었으며 금속, 불, 유약을 사용하여 가마에서 굽는 과정을 거쳐 만듭니다. 오늘 이 750의 체험은 일반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楽しかったです。すごい楽しかったです。来てよかったです。どんどん変化していくのがすごく楽しくて、焼く前となんか自分でこうイメージをしながら作るんだけれども、焼く前と焼いた直後と、あと少し経ってからの色がどんどんどんどん変わっていくのがすごく綺麗で、素敵でした。 이번 행사의 강사로 한국에서 초청한 박수경 한국750회 협회 이사장은 3대째 대대로 750회를 만들어온 전문가입니다. 네, 750회가 각 나라마다 다 있고요. 근데 다른 기법이나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색상이 좀 다르다는 거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장신구 쪽에 은을 이용한 장신구가 많은데요. 일본과 좀 비교하자면 색상 자체가 한국은 투명한 색을 많이 쓰고요. 일본은 약간 반투명의 느낌. 네, 그래서 느낌으로 보자면 한국이 조금 더 이제 따뜻하고 밝고, 예, 일본은 약간 좀 차갑고, 예, 그리고 예, 이렇게 환상적인, 예,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주일 한국문화원은 앞으로 한복 식탁 체험, 한국 다래법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